자, 민성이 씨에 옵니다. 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뭐 사과하는 말뭐 그런 거. 사과하는 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웠고, 괜찮냐고 묻고 답하는 것도 배운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오케이. 잠깐만요. 촛불 풀려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자, 그래서 상대방한테 사과하는 표현부터 시작되네요. 미안할 때 뭐라 그럽니까? I'm sorry. I'm Sorry. sorry 어떻게 쓰죠? S-O-R-R-Y. 오케이. 그래서 I'm sorry의 뜻은 뭐다? 미안해. 오케이. 이 뜻이죠. 됐습니까? I'm sorry가 나는 미안하다. 상대방에게 뭔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일단 I'm은 줄임말인데요. 뭐의 줄임말이죠? I am. I am sorry의 줄임말이죠. 줄임말을 쓸 때는 이걸 보고, 이점 찍는 걸 보고 위에 찍는 점이라 해서 apostrophe라고 합니다. 이거 빼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I'm sorry의 뜻이 나는 미안하다는 뜻이 왜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orry의 뜻은 미안. 미안입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아, 미안한. 미안한이란 뜻입니까? 그럼 무슨 시예요? 음식. 미안한이란 뜻에 따라서 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종류는 제일 먼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하다시의 예를, 우리말로 하다시 예를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세요. 어떤 단어가 하다시가 될수 있나요? 가다, 먹다, 멈추다. 놀다, 멈추다. 이런 것들이 하다시. 하다시겠죠. 뭐뭐 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온점을 찍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가 있나요? 이름씨? 이름시가 있다. 이름시의 예를 우리말로 아무거나 좀 들어주세요. 창문? 창문. 오케이. 또 공기. 자, 이름시의 특징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그리고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들입니다. 누군 너 누구야? 어? 너 누구야? 어? 김민성입니다. 김민성 이란 말은 무슨 시예요? 이름씨 오케이. 이것은 무엇이니? 어? 책임 책이죠. 책 이름씨죠. 누구 무엇? 그다음에 또세 번째 종류 무슨 시가 있나요? 이름씨 총 앞으로 6가지 시를 익힐 예정인데요. 그 중에 4개는 선생님이 전번에 가르쳐줬고요. 기억해 두라 했습니다. 또 무슨 시가 있나요? 하다시 이름씨 이름씨 이거 또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어떤 시가 시 있다 했습니다. 어떤 시. 어떤 시, 우리말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너무 늦게 왔다, 니들 할거 많은데. 무엇을 먹어? 아, 무엇을 먹다? 맞다, 재밌네. 응? 뭐뭐 하다 하고 뭐 마침표 온점 찍을 수 있으면 하다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입니까?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것들이 다 어떤 시겠죠? 어떤 날씨? 좋은 날씨? 더운이란 말은 어떤 더운 또 어떤 추운? 추운 차가운 어떤 시겠니 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나이 든 사람? 어? 나이 든 사람? 또? 젊은 사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죠? 그 다음 네 번째 시는 무슨 시인가요? 이런 시... 어찌 시라 했습니다. 어찌 시. 어찌 시의 예를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어찌 시는 어찌하던데. 어찌 달린다? 빠르게.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그럼 어찌 시겠네. 느리게. 느리게. 이런 것들이 어찌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네 가지 시는 알아둬야 됩니다. 하다시, 이름시, 어떤 어찌시, 어떤 시 어찌시. 자, 그러면 이걸 왜 가르쳐줬냐? 소리의 뜻이 네 말대로 미안하니 맞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사람? 나이 든 사람. 네? 미안. 어떤 일? 미안한 어떤 일? 미안한 일. 어떤 시죠? 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왜 나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I sorry 하면 왜 안 될까요? I'm sorry 하면 왜 안 되고 왜 I am sorry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표현은 미안한이라는 뜻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미안하다. 미안한을 미안한다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되겠죠. 나는 미안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M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B동사. B동사 종류 몇 가지 가르쳐줬고 뜻 몇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B동사의 종류부터 먼저 얘기했습니다. 종류는 뭐가 있다? R 순서대로 M M Is R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뜻은? 민성이 선생님이 다섯 번 이상 얘기했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제 네 번째 얘기합니다. B동사의 종류는 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뜻은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었나요? 네. 오케이. 그 중에 이 뜻일 때, 이 뜻일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며 어떤 상태이다 라는 말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미안하니 미안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비동사를 왜 쓰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 지금. 나는 미안한입니까? 나는 미안하다입니까? 미안하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아니 어떻다 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지금 어떤 시 앞에 뭘 쓰고 있어요? 비동사를 쓰고 있죠. 오케이. 만약에 너는 미안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너는 미안 나는 미안하다는 I am sorry인데 너는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You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미안하다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You am입니까? You is입니까? You are입니까?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지 아직 몰라요? 어?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뭐뭐뭐? M, E, R 중에서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U M이에요? U is에요? U R에요? R. 그래서 너는 미안하다 라는 표현이라면? You're sorry. You're sorry. 그 남자는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그는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이 어떤 남자 아니에요? 그쵸? 그는 미안해 한다 하고 싶으면? He is sorry. 하면 되겠죠? 그 여자는 미안해 한다. 그녀는 미안해 한다 하고 싶으면? She is sorry. 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미안해하니? 하고 싶으면 그녀는 미안해하니? 하고 싶으면 Is she sorry? 오케이, 그 남자는 미안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sorry? 하겠죠. 너는 미안하니? 하고 싶으면 너는 미안하니 하고 싶으면 Are you sorry? 오케이, 갑자기 왜 you랑 is를 같이 씁니까? you가 어떻게 is랑 같이 씁니다? you는 같이 쓰는 비동사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are인데 너는 미안하니? Are you sorry? 됐습니까? 비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고 비동사는 왜 쓰고 있다 지금 문장에서 지금 뭐 그냥 나는 미안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데 I am sorry 라고 하는데 be 동사 왜 쓰고 있다 이거를 이거를 어떤 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 어떻게 나는 미안하게 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네가 어떤을 어떻게로 만들고 싶다며. 아 어떻다. 아. 뭐를 뭐로 만들고 싶으면 어떤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뭘 쓴다. 비동사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쓴다겠지. 아닌가요? 비동사 앞에 I를 쓸 건가요? 아니요. 어? 만약에 나는 미안하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난 미안하지 않아. 난 미안해. I am sorry. 난 미안하지 않아. I am not sorry. not을 넣으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나는 미안하다. I'm not sorry. 잘 들으세요. 나는 미안하다. I am sorry. 난 미안하지 않다. I'm not sorry. 오케이, 너는 미안하니? Are you sorry?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할 땐 뭐라고 한다? I'm sorry.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M은 뭔데? 비동사야. 왜 이 문장에 나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비동사가 왜 필요하다? 어떤 그 sorry의 뜻이 뭔데? 미안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마법을 누가 부린다? 비동사하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번에 선생님이 좀 길게 가르쳐줬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Are you okay? It's okay. 그렇죠. I'm sorry. 내가 친구의 발을 실수로 밟고 뭐라고 말했더니 I'm sorry.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It's okay. It's okay.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그렇죠. It is. It is. Okay는 줄였으면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Okay는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럼 it is okay입니다. 그것은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okay의 뜻은 okay 괜찮다.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여기 마침표 있는데. 어. Okay의 뜻이 괜찮다면 이게 어떻게 어떤 시입니까? 하다 시군요. 어. 그럼 지금 한 말에서 뭐가 틀렸다? 이 뜻 얘기하는 부분부터 틀렸죠. Okay 괜찮다가 아니고 Okay의 뜻은 괜찮. 괜찮은 이란 뜻입니다. 괜찮다가 아니고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일? 괜찮은 일. 어떤 상황? 괜찮은 상황.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죠?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들 수가 있다? 어떻다. 오케이. 오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 뜻에서 뭐로 바꿀 수가 있다? 괜찮으니 괜찮다 하고 원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비동사가 한다. 오케이. 그럼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Is 순서대로 I랑 쓴 am am he, she, it과 함께 쓴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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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같은 거 they 같은 거하고 같이 쓰는 are 종류는 어 기다리고 있어 am, is, are 세 가지겠고 뜻은 뜻은 이라 있다 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다 있다니까 괜찮은 있다야 괜찮은 이다야 괜찮은 이다 그래 우리말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괜찮아 It is 아 it is okay 그것은 괜찮지가 않다 It is not okay. 그렇지. It is not okay. It is not okay. 그것은 괜찮니? 너 또 왜 그랬어? 네? 여드름. 아 깜짝이야. 씨, 다친 줄. 괜찮니? 그것은 괜찮니? 아니 Are you okay? 너는 괜찮니? 왜 그건? 그것은 괜찮니? 그것은 괜찮니? It is 그것은 괜찮니? It is okay 이게 it is로 보입니까? 어, it is 이게 it is로 보여요? is it인데요, 안만 봐도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okay? Is it okay? It is okay. It is okay. It is not okay. It is not okay. Is it okay?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니? It is okay. 난 분명히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괜찮니? 그것은 괜찮니?를 영어로 해보시라고요. 아, 그것은 괜찮니?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그것은 괜찮지가 않다.
Is it not okay?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됐습니까? 네. Okay, it's okay. It's okay. 다음에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원래대로 쓸게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Are you okay?의 뜻은 너는 괜찮니?죠. 그러면 이거 말고 너는 괜찮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괜찮다. Are you... Mm.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왜 묻는 느낌이 나게 말합니까? 내가 나는 너는 괜찮다? 이랬습니까? 아.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둘 중에 어느 게 느끼, 묻는 느낌들을 들어요? 첫 번째. 첫 번째 게 뭔데? Are you? Are you? 하니까. 묻는 말이 됐고요. You are 하니까 묻는 느낌이 안 들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됐습니까? 오케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Yes, I am. 맞지? 마침표가 생략됐어요? 아니요. 마침표 여기 있는데요?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으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Yes, I am. Yes, I am. 하고 지금 마침표인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죠? Yes, I am. Yes, I am.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Yes, I am. 괜찮다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뭐 들어가면 돼요? 괜찮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겠어요? Are you okay? Yes, I am.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넌 괜찮니? Are you okay? 그래, 나는 괜찮다. Yes, I am okay. 아니, 나는 괜찮지 않다. 아니, 나는 괜찮지 않다. No. No. 너 I am okay예요? 아니 나는 괜찮지 않다. No. 자 다음 친구들 해야 돼요. 지금 뭐 너무 밀렸어. 좀 속도를 내주세요. 아까 다 했던 건데요. 오케이. 이거 줄였으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okay?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m not.
I'm not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okay. I'm not okay.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실수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또는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 오늘 배웠습니다. 이 시험 잘 쳐주세요. 네.